원래 창석이 완전 무서워하는데. 근데 아빠가 맛있는 거 사갖고 왔네. 좋아하는 거 사왔네. 얼굴에 거의 반 다 덮어. 제가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맛있는 냄새 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서워. 언니, 니 아빠 말 잘 들을게가.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말 거야. 순성조 테스트다. 알겠나? 자. 뚝배기. 빨리 올라가는. 동네 뽕게 다 됐네 이거. 아니요. 그럼 또 만대 올라가노? 그럼 또 만대 올라가노? 올라가지도 마는데 이제. 누나. 순수 테스트 다시 한번 하자 언니야. 그러니까 아빠. 아빠는 절대로 강아지를 이렇게는 못 키운다. 이렇게 크선 안 되고. 꼬니가 아빠가 더 기압 작게 생겼다. 아, 진짜 기압 빠져도 돼? 꼬리, 우와 꼬리 이만이 올라가는 거 봤나 최근에? 이어서 이때 못 뛰어올라. 하나 달랐다 씨. 이게 어차피 니 못 먹는다 이거. 그치? 풀세트 샀지. 여름방학 특집 분식이네. 뭐부터 먹어볼까? 순대 간? 아니 우리 꼬니는 꼬니꺼 줄게. 기다려. 똥겨울 시큰 시켜놨는데 주지도 않았고. 아빠 욕을 얼마나 하겠노. 하나 그자 가뜩이나 개모지 빨리 안 먹어. 그래. 황태 줘. 황태 꼬니 저라면 얼마나 귀여운 줄 아시죠? 근데 이게 빨리 안 된다고. 구독자님들 그만이 아빠를 뭐라 해 참. 어? 안 그러면 꼬니 이거 이 귀여운 걸 보겠냐고. 꼬니 그자 그냥 와가지고 아빠 퇴근했다 다 간식 이렇게 해가지고 띡쪽 보면 우리도 유튜브 영상도 좀 찍고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성대 테스트 하려고 했다가 시작. 사람 잡는다 그자.